자, 부분적 분법. 부분적 분법은 뭐냐면 일단 이거야. 쌤이 아까 치환적분하면서 얘기는 잠깐 했었어요. 치환적분은 형태가 어떻게 나왔냐면 기본적분은 아니야. 기본공식으로 만들어진 적분은 아닌데 맞죠? 형태는 아닌데 치환적분은 내가 어떤 놈을 잡았을 때 요걸 미분한값이 여기에 다른 형태 또는 비슷한 형태 또는 같은 형태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치환적분은 얘걸 치환했을 때 이놈을 미분한값이 거의 같은 형태로 나와요. 맞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함수의 성질과 이걸 미분해서 만들어낸 이거 함수의 성질이 대부분은 같은 함수죠. 다항함수 내가 보통 2차식 1차식 이런 걸 치환하잖아. 맞지? 다항함수를 미분하면 당연히 다항함수 나오니까. 근데 어떤 게 나오냐면 ln(x)를 적분하래. 만약에 배운 적 없습니다. 자, x분의 1 ln(x)를 미분하면 x분의 1이야. x분의 1을 적분하면 ln(x)야. 근데 ln(x)를 적분하래요. 그러면 뭘 미분해야 ln(x)가 나올까? 이거잖아, 지금. 어떤 수를 미분해야 ln(x)가 나옵니까? 감이 없어요. 이해됩니까? 우리 미분해서 ln(x) 나온 거 있어요? 거의 없죠? 맞지? x에 대한 식으로 나온 건 없어요. ln2, 뭐 ln3 이런 건 있겠지만 맞나? 그래서 자, 요런 문제들 풀 때 많이 쓰는데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는 요 함수와 이걸 치환해서 미분해서 만들어낸 이 함수의 성질이 같은 성질이었어. 근데 이번에는 뭐냐면 하나는 2차 함수인데 하나는 삼각함수인데 얘가 꼽혀져 있어. 그러면 얘를 암만 치환해가 미분해봤자 얘가 안 나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내가 지금 얘의 증명 안 합니다. 증명 아니고 공식을 너가한테 좀 편하게 알려줄 거야. 그거를. 그러니까 함수가 우리가 배운 함수가 어떤 게 있어요? 지수. 로그, 삼각, 다항함수죠. 맞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요거 요 네 가지 형태가 지그들끼리 꼽혀져 있는 형태들 있죠. 막 로그랑 뭐랑 뭐 이런 식으로 맞지? 요렇게 꼽혀져 있는 형태. 다항함수랑 삼각함수 꼽혀져 있고 다항함수랑 로그함수 꼽혀져 있고 이런 식의 꼽혀져 있을 때 푸는 방법이에요. 알겠니? 푸는 방법이고. 일단은 좀 알고 갑시다. 자, 외워야 됩니다. 필수입니다, 필수. 로다 삼지. 그냥 외우세요. 로다 삼지. 자, 로다 삼지는 뭐냐면, 얘는 미분. 얘는 적분 하기 쉬운 쪽이에요.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여기서 해줄 거야. 자, 이거부터 한번 보고 해볼까요? 그거 하고 내가 언급해 줄게요. fx, 지금 이거는 책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지 이거 형태식은 몰라요, 내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어떠한 놈이 두 놈이 있어요. 어떠한 놈이 두 놈이 꼽혀져 있어. 얘들 둘이 성질은 내가 지금 몰라. 두 개가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 우리 그런 거 있잖아. 막 끄적끄적하고 하잖아. 맞지? 맞지? 똑같아요. 그 얘는 그대로 얘는 적분이야. 됐어요? 다시 미 적이야. 됐나? 그러니까 끄적끄적은 아니야, 실제로. 끄적미적이지. 맞지? 자, 이렇게 나 근데 이렇게 안 외우기 시켜. 요거는 안 외우기 시킨다. 그렇게 만들고 어떻게 하냐면 그, 적, 한 다음에, 마이너스, 여기는 인테그랄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인테그랄 없습니다. 이 식이 인테그랄 들어가 있고, 그 안에 들어가는 거를 뭐 한다? 그, 저, 미, 적, 이렇게 들어간다고. 맞지? 맞죠? 그래서, 뭐, 쌤들마다 외우게 막 해주는 쌤도 있어요. 요렇게 성질이 다른 걸 하는데, 내가 금방 얘기했지. 금방 얘기해봐봐. 그 얘는 미 F만 본다면 얘는 적이잖아. 맞아요. 하나는 보면 미분 쪽으로 하거나 아니면 그대로 하나는 적분하거나 맞지?
맞지? 그러니까 두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얘들 둘 중에 하나는 내가 미분으로 계속 정리할 거고 하나는 적분으로 갈 거란 말이지. 맞아요? 쌤 말 이해됩니까 지금? 하나는 미분, 하나는 적분 이래 간단 말이야. 그러면 적분이 쉬울까 미분이 쉬울까? 그거는 함수마다 달라요. 알겠니? 알겠어요? 그럼 내가 얘기하는 거야. L에는 적분함 얼만데? 로그를 적분함 얼마야? 모르잖아 지금. 배운 적 없잖아. 맞지? 맞지? 그러니까 로그는 기본적으로 미분이 쉽다는 거야. 하기가. 내가 하기에. 우리가 하기에. 맞지? 이해됩니까? 근데 봐봐. E의 X승은요? 미분도 쉽지만 적분도 쉽죠? 상가함수 적분 어려워 쉬워? 쉬운 편이죠? 코사인 적분, 사인 적분 딱딱 떨어져 있잖아. 맞지? 그래서 요렇게 돼 있고 요 앞쪽이 미, 그 뒤쪽이 적이야. 그러니까 미분하기 쉬운 놈과 적분하기 쉬운 놈을 뭐 해놨어요? 순서대로 적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외우라고 하는 게 네 가지 순서를 이렇게 그냥 로그, 지수, 로그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로다 삼지로 가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야 다항함수랑 상가함수가 붙었어. 다항함수랑 상가함수야. 하나가 다항함수고 하나가 상가함수야. 그럼 여기서는 미분해야 될 게 다항이야. 상가함수를 적분해야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하나는 로그 함수고 하나는 상가함수야. 그러면 여기서는 로그 함수가 뭐고? 미분해야 될 거고 상가함수가 적분해야 될 놈이라는 거야. 말 따라오나요? 말 따라오나? 자, 일단은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합니다. 난 이렇게 합니다. 잘 보세요. 어떠한 놈이 있어요? 이 형태로 볼게요. 지금 이 형태로 하면 얘는 지금 뭘 선택할 놈이야? 미분을 선택할 놈이고 얘는 지금 뭘 선택할 놈인데 적분으로 선택할 놈이야. 그게 조합에 따라서 다항함수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어. 맞지? 다항함수가 여기 있다는 말은 이 함수가 무조건 뭐라는 거야? 로그 함수가 깔렸다는 거지. 맞나? 다항함수와 지수함수면 다항이 여기 들어가고 지수가 여기 들어가 있을 거야. 지금 이 얘기입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되는데 내가 얘기하는 거는 여기 fx, 여기 gx라고 할게요. 그냥 우리는 뭐 프라임 치우고. 됐어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잘 봐. 얘는 뭐해? 미분하세요. 방법 알려줍니다. 이게 상수가 나오는 다항, 이 자리가 다항함수면요 대빵 쉬워요. 그러니까 일단 봅니다. 요거 또 미분하면 얼만데요? 이렇게 할 수 있죠? 또 미분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왜? 미분이 쉬운 놈들로 내가 정리할 거거든. 예, 적분이죠? 맞죠? 맞지?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얘 적분이에요. ln. 저 ln인데 미안. 인테그랄. gx 또 하면 되죠. 자, 근데 기본 형태는 이거야. 봐봐. 무조건 시작은 마플, 마플 이렇게 갑니다. 부호가 마이너스부터야. 그럼 얘 곱할. 얘 곱하면 얼마 돼? fx gx지. 맞지? 마이너스야. 알겠니?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돼요. 자, 봐봐. 옆으로 곱할 때는요. 인테그랄 해줘야 됩니다. 됐어요? 됐어요? 자, 그러면 얘 아니지. 쌤 뿔마잖아. 쌤 뿔마다. 뿔마. 쌤 착각했다. 뿔마입니다. 미안. 착각했다. 뿔마 되고요. 그 다음 뭐 한다? 얘랑 얘랑 곱한 거죠. 맞아요? 됐나? 그게 이거예요. 실제로. 이건데 내가 G 형태를 애초에 시작을 다르게 해놓으니까 요 모양이 약간 다르게 보이는데. 자, 어떤 거 있냐면 대표적으로 하는 거 LNX 봅니다. LNX 보세요. 이제 LNX. 자, LNX를 적분하세요. 자, LNX는요 적분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배운 적이 없거든. 맞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뭘로 간다? 부분적분 써야 돼. 부분적분 쓰려고 하는데 쌤, 부분적분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두 개의 성질이 다른 애를 곱하라며요. 맞나요? 두 개의 성질이 다른 게 곱해져 있다며. 얘는 로그 함수밖에 없는데요. 아니죠? 뭐가 있으면 돼요? 1이 있죠.
맞지? 자, 나는 이렇게 안 해요. 난 이렇게 안 합니다. 그러면 로다삼지니까 누가 미분 쪽으로 가야 돼? 로그 쪽. 그럼 여기 ln x, 여기 1이지? 자, 봅니다. 얘 미분하면 얼마 돼? x분의 1. 얘 적분하면 얼마 돼? x. 됐나요? 자, 곱해. 얼마 돼? 곱하세요. x, ln x가 맞지? 그 다음 마이너스다. 뿔마 뿔마 간다. 아까 쌤 말 실수했다. 뿔마 뿔마 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요. 마이너스 인테그랄 1 dx예요. 두 개 곱한 거잖아 지금. 곱하면 1이거든요. 자, 이거 적분하면 뭐 나오죠? x 나오죠. 자, 이제 머리에 박으세요. ln x 적분하면 x ln x 마이너스 x 나와요. 다시 공식처럼 외워야 돼. ln x를 적분했어요. 됐나? 그러면 x ln x-x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이거 외워야 돼. 너무 많이 나오니까. 앞으로 쓰다 보면 ln x 적분했다. 그러면 x ln 이렇게 막 읽어버린단 말이야. 알겠니? 자, 이게 쌤 얘기했던 겁니다. 됐어요? 자, 근데 하필 있잖아. 요런 것도 있어. 봐봐. 내가 이렇게 했어. 자, 하나는 다항함수고 하나는 상각함수지. 누가 미분하기 편하죠? 다항함수. EX가 편하지. 그래서 내가 정리할게요. 잘 봐. 맞지? 이거 미분합시다. 얼만데요? 이거 적분이야. 코사인 적분하면. 맞나? 자, 그럼 애들이 이렇게 얘기하겠지. 똑같이 맞지? 자, 정리합니다. 곱하면 얼마 돼요? EX sin X 마이너스 인테그랄 E sin X가 귀찮지 뭔가. 왜? 또 해야 되잖아. 또 해야 되잖아. 맞지? 그래서 자, 봐. 다함수의 미분꼴은요. 무조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계속 가. 이 미분하면요. 0. 이거 적분하면요. 맞나? 그럼 5번에 어떻게 가냐면 이렇게 가는 거야. 첫 번째는 썼다. 뭐? EX sin X. 두 번째는 무조건 내가 뭐라 했어? 마이너스라 했다. 근데 5번에 이렇게 껐지 내가? 이게 두 번째 거야. 초록색 하나 둘이 나왔지? 그럼 마이너스에 2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되는 건 알죠? 그리고 2 코사인 X예요. 이거 봐봐. 얘는 인테그랄이 없어요. 인테그랄 없는 이유는 대각선 밑으로 끊는 거는 인테그랄 안 붙여. 옆으로 가는 게 인테그랄 붙이는 거야. 그러면 봐봐. 얘랑 얘랑 같냐? 같은 수밖에. 사인 x 적분하면 뭐 나와요? 마이너스 코사인 x 나오거든. 앞에 2 있으니까 플러스 2 코사인 x가 되겠죠. 그래서 다항함수 정리할 때는 요렇게 요렇게 0되는 놈 나왔다 하면 끝까지 가 그냥. 알겠지? 0되는 놈 나왔다 그러면 끝까지 그냥 이렇게 하면 되고. 딱 봤는데 아까처럼 이거 적분하면 또 이상하잖아. 맞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렇게 되는, 저 이거 미분하려고 하니까 이상하잖아. 맞지? 그러니까 아 이거 미분해봤자 0은 안 되거든 계속. 이럴 때는 이렇게 끊어버리면 되는 거지 내가. 되겠어요? 형태는 이렇게 푼다. 이게 부분적분입니다. 다시 순서 한 번만 더 갑시다. 순서가 뭐죠? 순서 로다삼지 알아야 돼요. 맞지? 지금은 입에 안 붙죠? 맞지? 근데 하다 보면 다 돼요. 이게 내만 해주는 게 아니고 이게 원래 내용이기 때문에 학교에 가도 학교쌤 하면 로다삼직 할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외워버려야 돼. 가끔씩 지삼다로 가는 쌤도 있긴 있어요. 근데 상관없잖아. 맞지? 나도 옛날에는 지삼다로도 했어. 애들. 왜냐하면 로다삼직 안 외워진대. 그래서 지삼다로는 외워진대. 이거 외칸이 가니까 뭐 쥐를 산다 뭐 욕하고 뭐 하던데. 쥐 산다 욕하고 하면 지산다로 하는데 이거는 일단은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그래서 로다삼지 외우시고 문제 들어가면 됩니다. 자, 봅니다. 얘는 지금 뭐죠? 다항함수입니까? 얘는요? 지수함수죠. 로다삼지 하면 누가 미분 거야? X. 그러면 여기는 X. 얘는 2에 2X니까. 자, 얘 미분합니다. 얘 미분하면 얼마 돼? 1. 그럼 바로 0 가. 왜? 어차피 미분해서 내려가서 0까지 나오는 놈은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계산할 때 또 할 수 있다는 거였거든. 자, 얘 적분합니다. 적분하면 얼마 되죠?
미분의 1 나와야 되죠. 이거 미분해서 2의 2x승이 나오려면 맞지? 얘가 안 바뀌는 건 너가 이미 알고 있을 거고 얘 미분하면 2가 튀어나오니까 그거 없애줄 2분의 1이 있어야죠. 됐나? 맞죠? 하나 더 있어야 되겠지. 왜 이렇게 갈 거거든 난 지금. 맞나? 왜 이건 안 해도 되겠지. 곱해봤자 뭐니까? 0이니까. 자 이거 한 번 더 갑시다. 그럼 뭐 돼요? 4분의 1의 2의 2x승 되겠죠. 그래서 뭐 간다? 뿔, 마. 됐나? 정리해봅시다. 그대로 정리하죠. 다 읽어 그냥. 2분의 1 x2의 2x승 마이너스 4분의 1 2의 2x승. 그래서 뭐 이거 2의 2x승 묶고 2분의 1도 묶고 뭐 책에 그래 한번 해놨겠지 또. 안 돼 있네? 아무튼 그래서 정리된다. 됐어요? 이해됩니까? 부분적분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쌤처럼 하는 게 아마 빠를 겁니다. 머릿속으로. 오케이? 자, 계속합니다. 얘는요? 아까 했다. 아까 했는 거에서 패스할까요? 지금 종이 쳤잖아, 맞지, 우리? 그래서 조금만 빨리 패스합시다. 근데 외우라 했죠? 뭐 한다? xlnx 마이너스 x. 당연히 적분상수 c. 얘 정리합시다. 이거 지금 뭔데요? 다함수. 이거는 상수, 저 상수란다. 삼각함수죠. 맞나? 정리합시다. 누구 먼저인데? 미분이. 다음, 그러면 x-2. 그 다음은 1. 그 다음은 0. 얘는요? 코사인 3x. 적분하자. 원래 미분하면 3이 튀어나오게 돼 있어. 맞지? 그러니까 3분의 1은 필요하고. 코사인 미분했으니까 사인이고. 사인 3x고. 그 다음에 부호는요? 코사인 적분하면 플러스. 코사인은 적분하면 플러스 사인입니다. 맞죠? 왜? 이거 미분해서 코사인 나왔기 때문에. 자, 다시 또 해야 되겠네. 뭐 하면 돼요? 마이너스 9분의 1 코사인 3x. 맞나요? 계속 얘기하는데 아까 책에 나왔던 그 정비적 그거보다 훨씬 편합니다. 그 내용인데 그걸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얘를 이렇게 틀어가지고 내가 만들어 놓은 거야. 뭐 내가 만든 건 아닙니다. 근데 이거 당연히 근데 이렇게 안 쓰는 쌤이 많았기 때문에 쌤이 얘기해 주는 거고 요거 정리하면 되죠. 이렇게 맞죠? 정리하면 얼마 돼요? 3분의 1에 x-2의 사인 3x 이거 하면 플러스 9분의 1에 코사인 3x 플러스 c 이렇게 되겠죠. 이해됩니까? 간단하죠? 맞지? 내용은 간단하다 했어요. 내용은 간단한데 뭐가 문제다? 문제로 나올 때가 너가 이제 찾아야 되는 조건이 좀 많다. 자, 하나 더 하고. 요거의 마지막 문제잖아요, 지금. 요까지만 합시다. 그 다음. x제곱 sin x dx. 돼 있죠? 맞나? 얘 해봅시다. 얘는요? 다함이가? 얘는 삼각함수가? 그럼 얘는 x제곱을 미분하자. 지금 이제 알겠죠? 0 안 할게요. 얘는요? 지금 이 문제가 왜 나오냐면 왜 이게 여기 튀어나왔을까? 나는 그냥 아까 이 방법으로 하나를 다 설명해버렸어. 근데 얘는 요렇게 하는 문제들을 풀어놓는데 또 된대. 그럼 또 이렇게 요렇게 해야 되고 또 나오는 놈은 또 이렇게 요렇게 해야 되고 지금 이래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될 때까지 하세요 이 말이에요. 이 문제 유형은. 근데 우리는 이미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자 적분합니다. sin x 적분하면요. 사인 x 적분하면요? 마이너스 코사인 x, 마이너스 코사인 x 적분하면요? 마이너스 사인 x 적분하면요? 됐나요? 계산합시다. 곱하면 얼마 돼요? 뿔, 마이너스 x 제곱 코사인 x, 마, 플러스 2x 사인 x, 뿔, 플러스 2 코사인 x, 플러스 c. 이렇게 나오겠죠. 됐나요? 됐어요. 책에는 또 코사인 이쁘게 묶어놨습니다. 뭐 신경 안 써도 되죠. 그 다음 얘 해보자. 이 경우는 좀 달라져. 보세요. 요거는 좀 보세요. 쌤, 이 경우는요. 이게 보면 알겠지만 미분을 하고 적분을 한다고 얘가 없어질 놈이 아니에요. 똑같이 계속 막 순환하면서 돌거든요. 맞지? 그래서 이 순환하는 놈을 잡아야 돼.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식을 적어볼게요. 자, 2의 x승하고 코사인 x지. 그럼 누가 미분이고 누가 적분 쪽이야?
그럼 여기 코사인 x 하면 되나? 어? 뭐였어? 순서 읽어봐. 순서 뭔데요? 로다 3지면 누구 먼저 해야 되는데 미분을? 3지잖아. 삼각함수 먼저 미분이야. 자, 코사인 x 미분하면 얼만데요? 빨리빨리 합시다. 마이너스 사인 x 미분하면요? 마이너스 코사인 x 뭐 이런 나오겠죠? 미친듯이 나온다고. 얘 적분하면요? 1에 간편한 문제가 없죠, 이거. 맞지? 자, 근데 얘는 이렇게 계속 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 맞지? 그래서 어떻게 한다? 중간에 끊습니다. 꼬으면 어떻게 돼? 잘 봐. EX승 코사인 X 그 다음에 마이너스인데 앞에 마이너스 있을까? 플러스 EX 내가 이 인테그럴 왜 적니? 내가 뭐 잘못했니? 맞죠? 알지 알지. 인테그를 적어야 된다고. 이거 계속하면 무한 나온다 했죠. 요거도 요거 쌤 잘못했다. 요거 정리하면 플러스 되죠. 어차피 인테그랄 어떻게 돼요? EX sin X입니까? 맞죠? 보이나? 근데 요렇게 해버리니까 지금 뭐 보이는 게 없죠. 그래서 얘를 또 한 번 더 해야 돼, 맞지? 그게 원래 이 내용이야. 그래서 내가 한 번 더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럼 다시 EX cosin X 요거 정리하면 얼마 돼요? 플러스 EX sin 어? 왜 마이너스야? 이거 잠깐만, 뿔 맞잖아. 앞에 마이너스 있잖아. 네. 그냥 플러스잖아. 자, 잠깐만. 너 헷갈리는 것 같은데. 봐봐. 요것만 보면 이거지. 네. 맞지? 근데 이거 자체가 지금 뭔데? 부분적분 해야 될 놈 아이가? 이게 인테그랄 들어가 있는 놈이잖아. 그래서 얘를 다시 시작하면 요렇게 보겠지. 이렇게로. 맞나요?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요거는 그대로 적었고 얘가 지금 이걸로 바뀌고 있다고. 이해 안 돼요? 다시 적어줄까? 헷갈린나? 자, 얘 했어요. 이게 이거예요. 맞지? 이거 해봤어. 근데 부분적분이지. 근데 뭔가 모양이 안 나와. 뭔가 모양이 같은 게 나와야 내가 잡을 수 있거든. 그래서 다시 이걸로 간다고. 그럼 뭐 나와? 이거 두 개 곱하는데 이게 두 번째니까 마이너스잖아. 뿔 맞잖아요. 맞지?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붙어서 플러스 됐다고. EX승 뭐? 사인 x 한 다음에 이제 5분의 1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총이 이건 세 번째야. 지금 세 번째 이걸로 가버리면 어떻게 해야 돼?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인테그랄 ex 코사인 x지. 이해 되고 있나요? 자, ex 다 식 적는 겁니다. 다시 하는 거 아닙니다. 얘 적분했더니 얘 적으니까 어떻게 됐어? ex 코사인 x 얘 적으니까 어떻게 됐어? 플러스 EX sin X 맞나?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지 이렇게 갔다고 내가. 왜 이렇게 갔냐 하면 얘랑 같아요. 이렇게 나온다고. 얘도 하면 계속 나오겠지. 그러니까 얘는 중간에 끊어야 돼. 끊어서 지금 식 만들었죠? 얘가 문제였어. 이걸 푸니까 이렇게 계속 나올 거야 원래. 근데 요 모양하고 같은 놈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얘를 이항할 겁니다 이제. 그러면 이 인테그랄 EX 코사인 X DX는 EX승에 사인 X 더하기 코사인 X가 돼버려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했나? 얘를 이항해버렸다고. 그럼 이게 똑같은 게 두 개가 생겼고 이 EX 코사인 X를 적분한 거고 얘는 EX로 묶은 거죠. 따라서 인테그랄 EX 코사인 X의 DX는 2분의 1에 EX에 sin X 더하기 cosin X로 정리시킬 수 있다. 이게 답인 거야, 그래서. 지금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 한번 봅시다.
지금 원래 이 문제에서 언급하고자 하는 거는 앞에 거 말고 얘는 얘를 정리하고, 그러니까 아까 우리 했던 그정미적 이거 정리했잖아. 그정미적 정리하고 보니까 뒤쪽에 나와 있는 인테그랄이 계산이 또 돼. 그래서 또 하라는 거였어. 근데 그거를 내가 한 번에 이렇게 가고 있다고 지금. 그래서 0까지 한 줄로 만들었지. 근데 얘는 이렇게 가서 얘도 이렇게 하다 보면 또 그 다음 또 나온대. 또 그 다음 거 또 해보면 뒤에 거 또 나온대. 그래서 해보려고 하는데 얘는 보면 알겠지만 0이 안 돼요. 쌤 말 이해 돼? 0이 안 된단 말이야. 얘가 0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봤어 내가. 해봤는데 이게 되긴 되는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첫 번째 줄 적어놨죠. 맞지? 근데 얘들이 지금 뭔가 없어요. 규칙으로 잡아줄게. 그래서 얘를 한 번 더 하겠다고. 그래서 그게 이거 이거잖아. 맞죠? 이거 이거 이렇게 끊는 거죠. 그러면 얘 적어놨고 얘 적어놨고 그 다음 얘는 인테그랄 씌워서 다시 적었어요. 근데 이놈이 이놈과 모양이 똑같아. 맞지? 그래서 너가 보기 헷갈릴까봐 이렇게 나오는 건데 보기 헷갈릴까봐 내가 새로 적어줬다고요. 그래서 얘가 지금 이렇게 이항돼버렸고 그러면 똑같은 게 두 개 나왔고 맞지? 나머지 남아있는 거 얘를 묶어준 거고 양변에 2로 나눴다 이 얘기예요. 됩니까? 무한반복될 것 같은 거는 중간에 끊어가지고 이렇게 푼다 이 말이야. 같은 형태 나올 때까지만 찾아서.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됩니다. 되겠죠?